보호자님이 보디한테 물렸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게 그 문제 행동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. 그러면 물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? 미영철 선생님. 고양이가 나를 물었다. 네. 그러면은 신체를 고양이 쪽으로 밀어내고. 그렇죠. 네, 밀어내고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고. 아. 네.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 행동을 계속 안 키울 수가 있어요. 고양이 이빨의 특징상 이렇게 물면은 이렇게 당길수록 더 깊게 박혀요.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왔던 방향으로 미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. 잘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냥놀이 후에 주어진 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. 고양이가 교육에 성공할 때마다 매번 네. 간식을 줘야 되는 건가요?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왜냐면 이제 교육 초반에는 네.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소량의 간식을 지속적으로 좀 주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좀 랜덤 교육이라고, 랜덤 보상이라고 해서 랜덤으로 보상을 해도 돼요. 그러면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복권 긁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기대하고 주지 않더라도 아 다음엔 주겠지, 다음에 뭔가 떨어지겠지라고 해서 큰 보상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간식이 없을 때도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네네. 꼭 간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,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도 맞아요. 아이들한테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긍정 행동을 점점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보드리 보호자분이 잘했어라고 말하는 거, 이것도 좋은 칭찬. 네, 맞습니다. 평화로운 반려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은 기본이고요. 우리 보호자의 애정도 더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그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? 오늘 4월부터는 그 고부애가 시즌3를 맞이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11시 35분에 방송됩니다. 토요일에 낮에는 주무시고요. 불금에 함께 하시죠. 네. 저는 아쉽게도 시즌3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, 네. 시즌2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우리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. 또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. 엊그제 주차장에 싹 내려갔는데 제 차에 고양이 발자국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예전 같았으면 이거 뭐야 이거 이랬을 텐데 제가 엊그제 저는 저 귀여운 녀석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. 특히나 길 고양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저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우리 고부의 제작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제 옆에 계신 우리 나쌤 김쌤 너무 정말 진짜 징글맞게 감사드립니다. 이제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. 우리 또 만나요. 마지막이 맞네요. 또 그러니까 잘 맞네.